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상황별 영어 수업 시간에 참여하기입니다. 조금 영어가 서툰 친구들이나 조금 어린 친구들을 위한 easy 버전이에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모를 때는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Can you repeat that, please? Can you repeat that, please? 한 번만 반복해 줄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May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화장실 가도 될까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손을 들고 물어보고, 이제 화장실에 가면 됩니다.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 저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m not quite sure I understand that part. Could you explain it again? I'm not quite sure I understood that part. Could you explain it again? 저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May I share my thoughts about this topic? May I share my thoughts about this topic?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봐도 될까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때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I have a question about that segment. I have a question about that segment. 저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저 숙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잘 이해가 안된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여쭤보는 게 좋아요. Could you clarify what we need to prepare for tomorrow? Could you clarify what we need to prepare for tomorrow? 내일 준비해야 될 거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알려줄래요? 내일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